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목입니다. 홍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해요? 아, 오늘은 이제 저 밑에 이게 경남 고성입니다. 이제 요 밑에 경남 지방에 계신 분들을, 예, 이제 농사 잘 지시는 분들, 네, 잘 지시는 분들이 몇 분이 오셔서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생종 추앙입니다. 아, 여기? 한번 드셔보세요, 김국환 사장님. 예. 어떻습니까? 아, 쭉 한번 줘보세요. 네. 어, 봤어. 이거 양심을 걸고 느낌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드실만해요? 아이고 맛있다. 요거는 진짜 맛있네. 이거 맛있어요? 예, 다 맛있어 사장님. 예, 아주 좋아요 이거는. 그리고 맛보시고 싶으신 분, 소동 대표님 빨리 팔아. 사모님, 사모님 먹어봐. 여자분이 먹여야 맛 저기가 더 좋지. 식감이 먹을만해요? 지금 농사 짓는 거보다? 아삭하고. 네. 그래요? 네. 우리 사장님도 함양의 지곡 사장님, 지곡 장목반. 아, 그래요? 예. 자, 송 대표님, 예, 예, 너무 진도가 너무 안 나가. 그거 그래요? 아끼지 말고 팍팍, 예, 풀어요. 예, 우리도 송채로 사장님. 예. 예. 맛은 나중에 물어보고 빨리, 예, 하나씩이라도 드려요. 오늘 이거 저기 농장주, 농장주. 미워, 미워서 안 주고 싶은데 그냥 할 수 없다 분위기다. 아, 이게 너무 양으로 아까 안 쪼개진다. 안 쪼개져요? 그래요, 큰일 났네. 이빨은 튼튼한데 이게, 이게 빠졌구만. 우리 황 박사님. 산증이 한 거죠. 예, 황 박사님. 우리 하 사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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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 서은섭 사장님. 다른 거, 예. 예. 아이고, 멀리 오셨네. 예. 서은님. 예. 좀 잠깐만 하세요. 자, 예, 지금 송 대표님. 예. 그, 저랑, 예, 얼굴을 마주쳐야 돼. 등만 보이지 말고. 예. 예. 말씀하셔. 아니, 말은 송 대표님이 하셔야 돼. 난 촬영하고 있어. 사모님 어떠셔? 맛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네, 말씀해 주세요. 이게, 네, 송 대표님 사전에 한 번씩 다 언지를 준 것 같은데. 하고 사장님은 진짜 양식껏 얘기해봐. 사장님 맛있게 농사 잘 지시거든. 우리 고수랑. 마음에 안 들 거야. 고수요. 숨은 고수라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한 번 더 맛보죠. 저도 하나 더 드리고. 예, 예. 더 드셔보세요. 예. 진짜 드셔보시고. 네, 이제 말. 맛있네, 이제. 예? 그래요? 좀 자꾸 맛도 있는데. 산미가 있어요, 얘는. 말 그대로, 이게 산미라는 게 맛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예, 예. 나란히 서봐요. 예, 예. 명찰 보이게. 예, 예. 이거 형제 아니요? 보여야 됩니까? 예? 형제입니다. 뭐, 예, 거의 두자가 똑같네. 예, 예. 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불리해. 하사장이 어때? 전 그 작년에는 참석 못했고 올해, 예, 참석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일반 우리 사과 대추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도, 예, 맛은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 제가 얘기하지만 얘는 향이 있단 말이에요. 잘 보시면은 사과 대추는 향이 저기 있어요. 하나 더 드리고, 예, 좀 이따 더 물어봐. 예. 하나 갖다 향 못 느끼시는 거 같아요. 이제 요걸 드셔보면 경도 자체가 달라요. 사장님, 혹시 말하고 싶은 분, 네,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무리 질 거예요. 황 박사님. 작년 추앙보다는, 네, 금년 추앙이 훨씬 좀 맛있네요. 훨씬 맛있죠? 네. 작년보다는 맛있어요. 그러세요. 작년에는 날씨가 좀 더워갖고 맛이 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농장 이름 밝히지 말아요. 네. 올해는, 네, 지금 경고성이 있어서 좀 맛이 좋습니다. 여기는 고성에. 이제 이걸 취급하고 계시지만 좀 더 늦게 딱 더 맛있어. 너무 빨리 달라고 하지 마시고, 사장님. 아, 지금 추앙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도 취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추앙 재배하고 계시죠. 추앙 사장님. 자, 이제 송 대표님 마무리 질 건데, 예, 혹시, 예, 저기 노지도 있고 하우스도 있는데, 예, 뭐 들어가서 촬영하려면 하시고 아니면, 예, 여기서 마무리 질 거예요. 아, 저만 이제 가서 혼자 떠들다 나올게. 아니, 같이 가죠. 농장주 사장님 일로 와보시오. 예. 예. 자요. 지금은, 네, 여기 고성농원, 고성농원 추앙. 안 오셔도 됩니다. 더워요. 에? 아유, 잘생겼으니까 오시라 그러지. 자, 여기는 고성농원. 근데 이제 여기가, 예, 지금 이제 봐봐요, 사장님. 약간 이게 조생종인데 날씨가 여기 더우니까 갈라졌다. 예. 그러니까 구사장님 봐봐. 이게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약간 물르단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사장님보다 더 더울 거 아니야.
진주입니다. 저기 이죠? 내가 예. 여기 요거 보세요. 우리 문당보다는 예. 덥지. 한 5도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요거 한번 만져 보세요. 눌러 보세요. 대표님. 눌러 보면 한번 뻥겼다 긴데 뭐. 스펀지지. 예, 뻥겼다 긴데. 그러니까 내가 물이 부족하다 해도 아, 많이 줬는데 그랬을 때. 그지 이따가 여기 농장 주인한테 네. 한수 이렇게 가르치고 가세요. 지금 조금 딸려요 물이. 네. 저 현재 대추밭에 들어가면은 네. 이 운동화나 슬퍼 신고는 몬델 정도 돼야 돼. 그죠. 질퍽하게. 물로 많이 주고 뛰되면은 네. 철벅할 정도로 장화 신고 다닐 정도 돼. 자, 송 대표님. 예. 자, 지금 나가서 이 중요한 대목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저기 아니, 사람들 네. 많을 때 잠깐만 고가고 끝냅시다. 근데 네.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저 노란 게 있지.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가서 토론하고 아니, 저기 이거 너무 아까워 여기서. 물하고 저기 대추나무 노란 거하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네, 두 분만 뿌리 자체에서 저기 문제가 있어요. 송 대표님 빨리 모시고 가요. 두 분만 이게 나누기엔 너무 내용이 아까 금방 했던 얘기 오줌마를 켜갖고 조금 전에 아, 아 농담이지 재미나게 찍으려고 아, 그거 갖다 삐졌구나. 명주에 계신 분입니까? 네. 아, 네, 그거 한번 가보려고 몇 번 그래. 아, 저기, 금방 했던 것은 농담이야. 날씨가 자, 계속 덥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줘야 돼요, 제가 보기. 자, 송 대표님, 네. 여기 금방 네. 구사장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잠시. 네. 구사장님 앞으로요. 일로, 아니, 마이크가 없으셔서 빨리 오셔야 돼. 네. 물은 버티면 진짜 온나. 여기, 저기에 여기 주인이 여기 있어요. 고사장님 한수 가르쳐줘 빨리.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뭐 아, 아까 했던 얘기 똑같이 해줘. 상식적인데 저기 이제 지금 현재 저기 잡초 매트가 덮여갖고 정확한 물량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잡초 매트 덮인 상태에서 물이 삐지삐지 올라와야 됩니다. 물량이 너무 적어. 물이 지금 현재를 봐서는 한 60% 빼한대. 이 5톤 다 들어가던데. 아,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아, 땅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 자체가, 여기는 딴 데 5톤 주고 그러면 10톤을 줘야 돼. 물 잘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 한 10톤을 줘야 돼. 저기요, 금방 대추를 눌러보라고 해서 스펀지 같아요. 보나 안 보나. 근데 이 사장님, 구사장님은 그거 뭐 눌러봐야 하나? 이거 물 부족이다. 딱 그러시잖아. 근데 물이 작은 거는, 물이 많은 거는 꼭지에서부터 색깔이 오는데. 물이 적은 건 배꼽에서부터 색깔이 옵니다. 맞습니다. 그건 뭐 100% 장애요, 장애. 물이 네. 배꼽이 돼서 어거지로 익는다고. 우리 고추 따면 빨간. 대충 익을 때는 꼭지였어요. 그런 색깔. 그리고 예, 네. 금방 물에 아침에 주고 오후에 한 3시 돼서 주고 하루에 두 번을 주죠. 두 분을 주고 들어가실 적에 운동화를 신고 들어가면 운동화 베일 정도 돼야 돼. 질퍽거려야 됩니다. 장화를 신고 들어가고 철벌근 정도 돼야 그게 물이 정상적입니다. 지금 둘이 이 농장에 들어가본 데는 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성공하시면 괜찮은데 그 이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급히 일로 안으로 들어 일로 모시고 온 거예요. 자, 그 이제 실천하고 안 하고는 지사장님 마음이요. 못 들었을 때 한번 들은 때하고 행동이 똑같으면 헌일한 거예요, 여기 사장님이. 아, 진짜 개선하셔야 돼. 하루에 만큼 다 줘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주고 내일 주고 모레 주고 계속 주다 보면 한 3-4일 지나면 철벽이거든요. 자, 송 대표님 마무리하고 끝낼 겁니다. 양을 조금씩 줄여야 돼. 자, 금방 구사장님이 네. 큰 수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셨어요. 물이 질퍽거릴 정도로 물을 줘야 된다. 특히 여기 고성농원 여기는 물이 잘 빠진대. 아, 여기 제가 예. 네, 네. 왜냐면 대추가 푸석푸석했어. 그러니까 배 줘도 될똥 말똥 제 생각엔 그러니까 본질에 맞게끔 네, 맞습니다. 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물이 많이 줬다고 생각해도 들린 네.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5톤 줬다 이게 아니고 네. 대추 알맹이 보고 땅 보고 결정해야 돼. 네. 네. 맞습니다. 자, 송 대표님 네. 마무리해주고 끝낼 겁니다. 아, 오늘 뭐 사장님 잠깐만요. 오늘 뭐 저. 1차 시식회를 지금 했는데 예. 지금 또 2차, 3차, 4차를 해요. 언제 언제죠? 오늘 지금 2차는 9월 11일 경기도에서 합니다. 안성. 예. 그다음에 예. 12일 날은
저기 포천. 포천에 삽니다. 포천에서. 네, 경기도요. 그 다음에 20일 날은 충북 육천에 삽니다. 대충 한 11시 정도에 이렇게 예. 도착하면 얼추 맞죠? 그렇죠. 그럼 오늘. 네. 저 뭐, 어쨌든 시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들이 제가 이제 부른 이유는 이제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추 맛도 보시고, 이래서 제가 부른 건데, 아, 그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강성식 건강먹글에서 고성농원, 경남 고성에서 추앙 시식회 1차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